안녕하십니까. 예보관 김태수입니다. 현재 오늘나라는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진하고 있는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취한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은 동풍 영향으로 늦은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에 일사가 강하고 따뜻한 남서풍이 입대면서 낮 최고기온이 서울2 3 4도 대구 16.4도 등으로 11도에서 16도의 분포로서 내륙 대부분 지방에서 3을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당분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 경상남북도 동해안 일부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화재 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서안과 해 일부 내륙에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길이 높게 일겠으며 서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한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